스파는 최상의 고객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데모 공간이라고 불려요. 전 세계에 이제 러쉬 스파가 있지만 올해 입점한 거는 두바이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스타필드 수원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 수잇입니다. 스타필드 수원점 러쉬 스파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올리브라고 합니다. 러쉬하면 떠오르는 것은 신선함이라고 생각해요. 채소와 과일로 만든 프레쉬 마스크가 유명해서인 것 같은데 자연에서 얻어온 신선한 재료와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정직한 재료를 사용해서 손으로 만듭니다. 100% 베지테리언이고 95% 이상이 비건입니다. 러쉬 스파는 영국 가정집을 모티브로 만든 스파이기 때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편안함과 따뜻함을 받으실 수 있고 단순히 마사지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심리치료사와 음악가 그리고 러쉬 테라피스트라던가 제품 개발자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트리트먼트가 컨셉, 음악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감을 좀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분위기 안에서 트리트먼트를 즐겨볼 수 있어요. 스님은 러쉬와 러쉬 스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매장은 밝은 분위기고 스파는 좀 차분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 왔을 때는 좀 밝은 에너지를 얻어가시고 스파에 오셨을 때는 힐링되는 그런 에너지를 얻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매장과 스파를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매장 활기찬 분위기 안에서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느껴진다면 스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굉장히 편안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트리트먼트를 즐겨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차이가 느껴집니다. 러쉬 직원들을 해피피플이라고 부르는데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러쉬가 알려지기 전 채용 공고를 보고 매장을 찾아갔는데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알록달록한 화장품들이 있는 걸 보고 입사하게 되었고 입사하고 나서 브랜드 이념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해피피플이 된 것 같습니다. 러쉬의 제품으로 스파가 운영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테라피스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고요. 초반에는 러쉬의 영국 본 고장에 가서 직접 트레이닝이라던가 경험을 다 쌓고 돌아올 수 있다는 그 메리트에서 매력을 많이 느껴서 지원하게 됐어요.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직원들 닉네임을 제품에서 가져와서 사용하거든요. 저는 입사했을 때 제품 추천을 직원분들한테 받았고 거기서 고체 클렌징 오일에서 따온 스윗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저도 원래는 망고라는 이름을 사용했었는데 망고라는 직원분이 이미 계셨다고 하셔가지고 올리브 브랜치라는 샤워젤 이름에서 따온 올리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MBTI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러쉬하면 E라는 뜻이 있었는데 저는 I인 내향적인 사람인데 근무할 때만큼은 이 텐션을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수인님은 어떠세요? SNS에 밝은 성향의 직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밈으로 유행하고 그게 러쉬 이미지로 굳어진 것 같아요. 저는 E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사실 러쉬에는 E의 성향 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I의 성향인 내향적인 직원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향형, 외향형 모든 고객에게 응대가 가능합니다. 내향형 고객님들은 매장에 들어오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럴 때는 다시 다가가기 스킬을 활용합니다. 고객님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방문한 목적을 물어보고 섹션을 소개한 다음에 고객님이 혼자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요. 그리고 저희는 뒤에서 쭉 관찰하다가 들어갈 틈을 찾는 거죠. 저도 멀리서 관찰을 하다가 천천히 다가가서 어떤 게 궁금하신지 러쉬폰 사용해보셨는지 그냥 좀 궁금한 질문들 흥미를 좀 가질 수 있는 질문들로 고객에게 편안함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는 고객님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친절함. 며칠 전에 방문하신 고객님들이 생각나는데 고체 향수를 아드님께 선물을 받고 그게 너무 좋아서 지인분한테 선물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제품을 설명해드리는데 너무 손주처럼 좋아하시는 거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최대한 좀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가실 수 있게 잘 응대했던 게 기억이 남아요. 이번에 오픈한 수원점은 기존의 압구정 경기단과는 다르게 현대적이고 모던한 이런 가정집의 분위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방문하셨던 고객님들도 새로운 컨셉으로 트리트먼트 분위기를 즐겨볼 수 있어요.
기존에는 서울권에만 두 지점이 있었다면 경기도권에 있는 고객님들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다른 매장과는 다르게 스파와 매장이 같이 몰에 입점되어 있다는 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러쉬 스파에는 총 12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수원점에는 현재 8가지나 먼저 오픈이 된 상태예요. 추후에는 그 4가지의 트리트먼트도 천천히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스파는 꼭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해주셔야 하고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러쉬 앱에서 스파 바우처를 구매하고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수원점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예약도 도와드리고 있고 세 번째로는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고 있어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확정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수원점을 찾아주시는 고객님께 추천하는 템은 매그넘 민트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인데 안에 민트랑 머드가 들어가 있어서 노폐물 케어에도 좋고 보정에도 좋아요. 저는 지금 매니저님이 소개해주신 마스크 오브 매그넘 민트와 어울리는 거의 고체 세럼이에요. 이 제품은 프롬그레이스라고 해서 안에 카카오 시드 버터라던가 또는 칼라멘 파우더 그리고 버섯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부스팅 효과를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팩과 함께 사용을 했을 때에는 팩의 영양분을 조금 더 많이 흡수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두 제품 모두 스타필드 수원점에 있으니 매장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파는 최상의 고객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데모 공간이라고 불려요. 전문가의 손길로 저희 러쉬의 제품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러쉬 스파 수원점으로 찾아오셔서 트리트먼트에 대한 체험도 같이 해보시면서 제품도 충분히 만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아니면 지인분들과 매장을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데모로 응대해드릴 테니 매장 많이 찾아주세요. 꼭 오세요.